여정연의 미래연구 2050 investinvalley.com eVTOL 전기이용 수직이착륙기.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제가 일하던 멕시코 업체에는 자가용 제트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머지않아 누구나 자가용 비행기를 운용하는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자가용 비행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수많은 업체들이 eVTOL이라고 하는 전기이용 수직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전기이용 수직이착륙기를 현재 개발하는 업체들과 그들의 시제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선전에서 이항 184에 탑승해 보았는데요. 내부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2015년 이 기체가 소개되었고 이미 1000번 이상 시행 비행을 했으며 지상 300m 상공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항 184는 날개 포함 길이는 5m이고 높이는 1.4m인 옥토콥터인데요. 130km의 속도로 16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후속 모델인 이항 216이 출시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개발된 벨로콥터는 날개 18개를 가진 이착륙기인데요. 2명을 태우고 100km의 속도로 27km 거리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상용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개발한 시티 에어버스는 날개가 8개인 옵토콥터인데요. 4명의 승객을 태우고 120km의 속도로 15분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비행시간이 드론과 유사한 정도입니다. 저는 브라질의 캄피나스 인근에 거주했는데요. 엠브하이어 X는 상파울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항공사 엠브하이어 X가 개발한 eVTOL은 6개의 수직 프로펠러와 1개 내지 2개의 전진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으며 4명을 태우고 1000km 고도에서 5분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보잉의 자회사인 오로라가 개발한 eVTOL은 9m 크기인데요. 2명을 태우고 180km 속도로 80km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키티호크는 구호와 같이 제가 살던 마운턴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키티호크의 eVTOL은 10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으며 4m의 크기로 2명을 태우고 48km의 속도로 겨우 9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제가 주말마다 놀러가던 산타크루스에 본사를 둔 업체로 시제기는 4명의 승객을 태우고 240km나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행 거리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벨 넥서스는 벨 헬리콥터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프로펠러가 6개나 있는 틸팅형 헥사 eVTOL을 개발했는데요. 이 제품은 우버의 항공 서비스로 미래에 이용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캐럼은 LA 근처 레이크 포리스트에 본사가 있는 업체입니다. 시제기는 4명의 승객을 태우고 무려 320km의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 속도는 가장 빠른 편입니다. 저는 멕시코와 러시아에서 항공기 조종을 배웠는데요. 대부분의 eVTOL은 휴대폰과 스마트 기기로 구동이 가능하므로 조종사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미래의 교통수단이 될 eVTOL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의 연구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